사장님, 저희가 주력 브랜드를 바꾸기로 했어요. 브랜드를 신난다에서 힘난다로 바꾸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려고요. 사장님도 대리점 간판 바꿔주시고 새 상품을 판매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기존 신난다 브랜드 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난다 브랜드 재고 물품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힘난다 브랜드 제품을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간판 바꾸고 재고품도 보냈는데 재고 물품 인수 대금은 지급 안 해주나? 대리점입니다. 저번에 신난다 브랜드 재고 물품 가져가셨으니까 물품 대금 500만 원 입금해 주셔야죠. 저희가 왜요? 재고 물품 저희가 대신 처리해 준 건데 오히려 돈을 달라뇨? 우리가 브랜드 이름 바꾸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고 물품 처분하고 새 상품 넣어드렸는데 무슨 돈을 또 드립니까? 공정거래조정원에 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신난다에서 힘난다로 브랜드명을 바꾸자는 제안은 힘난다 스포츠가 먼저 하셨네요. 그런데도 재고 물품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셨으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고품 인수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시도록 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군요. 저희가 사업 개선을 위해서 먼저 제안한 거였으니까,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